4월 꽃샘추위에 옷차림 신경 쓰이시죠?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체감온도 더욱 낮게 느껴집니다. 게다가 전 해상의 바람이 매우 강한 만큼 항해길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. 먼저 선박 운항지수 알아봅니다. 오전 중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지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격상합니다. 선박의 운항 여부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. 일단 부산에서 대마도로 항해하는 배편 정보입니다. 총 7척이 운항 예정이고요. 오전에 5척, 오후에 2척이 운항하겠습니다. 뱃멀미는 종일 나쁠 전망입니다. 멀미 대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. 대마도의 날씨는 맑고 16도의 봄 날씨 예상해 봅니다. 따뜻한 기온으로 한국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겠습니다. 다음은 후쿠오카로 항해하는 배편입니다. 비트로와 뉴카멜리아호가 출항할 예정이고요. 비트로는 하루 두 번 운항하겠습니다. 뱃멀미는 역시 지수가 나빠 보입니다. 오전 중에 승선하신다면 선박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후쿠오카 역시 날씨는 맑겠습니다. 기온도 1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. 봄비가 한 차례 내리고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. 따뜻한 주말 보내세요. 이상 국제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.